앞을 보지 못하는 형님과 어머니를 서울에 남겨두고 20여 년 전 아버지는 훌쩍 고향으로 내려갔다. 150년의 고택을 지키기 위해서다. 임숙빈 씨의 친정어머니는 시아버지 덕에 딸의 병이 나은 거라며 진한 눈물을 흘린다. 시간장 같은 손맛으로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는 종부 숙빈 씨. 그런데 종종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숙빈 씨를 힘들게 한다. 시아버지가 당신이 상자 안에 두신 시래기를 며느리가 챙겨놓지 않았다며 공연히 역정을 내신 상황이다. 아내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으니 준호 씨가 보기엔 다분히 아내가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아내 편을 들기도 쉽지 않다. 이제 또 몇 번 있으면 또 풀어져요. 그게 뭐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시래기다. 아버진 대체 이걸 언제 상자에 넣어두신 것일까? 준호 씨의 낙관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벌써 두 시간째 방으로 들어간 숙빈 씨는 두문불출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아버지의 때를 걸은 적이 별로 없는 며느리인데 오늘은 억울해도 단단히 억울한 모양이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은 준호 씨가 아버지 점심을 차린다. 저한테도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뭐 그랬지 뭐. 그 무시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 챙겨놓은 거 봤나?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사건의 전후를 따져봤을 때 아버지의 맥락 없는 역정이 아들 입장에선 이해가 되는 모양이다. 지금보다 더 겨울 됐을 때 이제 시락해서 삶아 드시도 뭐 드시고 이제 하면 되는데 왜 안 먹냐 이거지 이제. 그래도 심정이 복잡해서인지 라면 물을 너무 잡았다. 싱겁다고 아버지께 또 한 소리 듣진 않을지 걱정이다. 다행히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버진 한강수 라면 한 그릇을 맛나게 비우신다. 걸어놓는 거인데 물을. 그런데 한다고 내가 손톱깎이를 딱 걸어놓으셨구만. 그건 그렇고 요한이 몇 시에 와 하자. 몇 시 출발이야? 대꾸도 없이 도로 문을 잠가버렸다. 화가 무척 난 모양이다. 이쯤 되니 준호 씨도 성질이 난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세월이 어언 3년째. 이게 떨어졌네. 며느리에게 공연히 트집을 잡았던 시아버지는 바느질로 마음 수양 중이시다. 며느리가 미우시냐 하는 우문에 현답을 하신다. 며느리가 왜 미운 거? 미우면 왜 살아? 좋아하지. 뭐. 며느리가 미우면 왜 사는 거야? 아들 며느리 모르게 입 밖으로 처음으로 털어놓는 아버지의 진심을 숙빈 씨는 모른다. 아버지의 속정은 한 줌의 겨울 햇살 같다. 사실은 와서 아버님하고 제가 참 힘들었어요. 말기도 제가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아버지 말을 저는 지금도 한 60%나 알아듣나? 어떤 때는 막 또 좀 역정 내시고 막 말씀하시면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도.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 막 이걸 해도 버럭 반찬이 많이 종류가 바뀌어도 야단치시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너무 아니던데 우리 친정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알뜰히 살고 와 계시고
또 혼자 집을 지키시니까 더더군다나 잡수는 거는 끼니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막 이것저것 해드리는 게 이 아이가 도대체 뭐 하는 애인가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친정 엄마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친정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시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한결 누그러진다. 그 사이 속상한 채 나간 준호 씨가 돌아왔다. 왔어? 할아버지 가서 인사. 하라고 와. 숙빈 씨와 준호 씨의 하나뿐인 아들 요한 씨다. 할아버지. 안 들려. 네. 들으셔요? 네. 들어왔어요. 잘 들으세요. 네. 새벽 아련아. 네? 아니요. 출발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예배 가셨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서울이 더 추워요. 더 추워? 네. 아이가? 네. 아이고, 머리가 다 보이네. 그 유해야. 예, 유해인가 봅니다. 종가집 종손인 요한 씨는 요즘 젊은이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랄하다. 실은 숙빈 씨가 그렇게 키운 면이 없지 않다. 신어봐. 아이고, 딱 맞네. 어떡하나. 어떡하나. 지금도 저 잘 어울리네. 딱 맞네. 나도 하나 있어. 어, 되게 높다. 좋지? 신고 다니기 좋고 겨울에. 어, 불러야 돼. 서울에서 아들이 오면 준다고 숙빈 씨가 작년 크리스마스쯤 봉화장에 가서 사다 놓은 신발이다. 25살. 요한 씨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금은 파주의 작은 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대학 때 우리 때는 더 추웠는데 저 나이에 미니스커트 입고 앵클부츠 신고 다녔으니까 스타킹 신고 배도 안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겠어요. 삼촌 오신다며. 삼촌 오는 어디 있어? 너 어떻게 알았어? 방금 오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어? 방금 오다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으니 엄마 밥이 항상 그리울 아들이다. 쟤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엄마 밥을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도 더 많은데? 내가 조금만 얻어먹지. 하긴 오늘 점심땐 아버지만 라면을 챙겨 드셨고 숙빈 씨와 준호 씨는 둘 다 점심을 건너뛰었다. 억지로라도 드셔야지. 그럼? 세상에 이렇게 만난 김치볶음밥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표정이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이니 그 맛은 오죽할까. 그렇다지? 터미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준호 씨는 뭐라도 요기를 한 모양이다. 아, 이거 추운 것 같아. 억지로 타고 좀. 굳이 점심을 마다하고는 감기 기운이 있는 강아지를 살뜰히 돌보고 있다. 그새 오늘 온다고 했던 요한 씨 외삼촌이 도착한 모양이다. 아직까지는 힘 있어. 준호 씨가 서둘러 쌀자루부터 트럭에 갖다 싣는다. 농사를 직접 짓진 않지만 지난 가을 준호 씨네 땅에서 추수한 햅쌀이다. 그 위에다 올려. 그거 복판에. 가운데? 어, 아니 거기다. 아, 지금도 이제 다른 데도 싣어야 되는데. 어머니네 것도 싣으려고 그러던데. 그럴까요? 그럼 내가 갖다 드리면 되지. 준호 씨는 마을 분들과 논의해서 이 마을에서 나는 쌀을 직거래하는 일을 추진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요한 씨 외삼촌도 여기 쌀을 가져다 먹는다.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죠. 뭐 여기 쌀이 좋아서 이 동네 네. 이 동네 쌀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갖다 먹어요. 엄마 거 두 개 실었는데? 엄마 거는 두 개 실었어? 두 개씩이랑 뭐래? 아니 엄마 하나 주고 저기 오빠 하나 주고. 아 오빠. 우리 이거 동사진네 할머 그러시더라고. 여기 거는 100% 햅쌀을 새로 찐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이제 자기네 거 세 개 하고 둘째 오빠 거 하고 이제 엄마 거 친정 엄마 아버지가 항상 아버님이 그건 하나씩 이렇게 주세요. 동생네 집에는 이건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요 파는 거예요. 어 팔죠. 안 돼요. 팔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파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며 남동생은 바로 올라가겠단다. 안녕하세요. 가요? 어서 가. 조심히 올라가라. 아직 뒤에 뭐가 저렇게 있었나. 피부친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애틋한 것일까? 그날 밤. 숙빈 씨는 모처럼 아들과 오붓한 시간을 나누고 있다. 엄마 병원 언제 가? 나 1월 24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 언제나 안 갈라나. 왜 그래도 계속 가야지. 방사선. 남들은 딸 하나 있음 하고 바란다지만 숙빈 씨에게 요한 씨는 딸 같은 아들이다. 6개월에 한 번씩 해. 사실 병원 가는 것이 스트레스.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는. 언제 간 거야? 어머니의 시한부 선고를 의사에게 가장 먼저 들은 아들 요한 씨. 그냥 엄마는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이게 버팀목 같은 느낌이니까 어머니는. 1년 또 안 남으신 것 같다. 수술도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컴이형은 뭐 다시 검사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 울고 엄마랑 같이 웃으면서 있다가도 그냥 잠깐 빠져서 또 혼자 울고 그랬죠. 갔는데 의사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저한테 혼자 왔냐고. 그래서 보자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바깥에 아들이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오면서 아들을 보호자로 들고 오냐고 이제 생각이 났네. 그리고 나는 나가라 그러고 얘를 들어오라 그랬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린 아들이다. 내가 많이 아픈 것도 미안해 사실은. 그리고 되게 혼자 저렇게 서울에서 있는 것도 안 됐고 마음이 짠하죠. 지가 알아서 사는 것만 감사하죠. 지금 뭐 내가 자기가 돈 벌어서 쓰니까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숙빈 씨는 이제 인생의 어둠이 아닌 백야를 꿈꾼다. 요한 씨가 다녀간 지 며칠 뒤 숙빈 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다. 가요. 오전 진료라 새벽같이 길을 나서야 한다. 이 동네 첫 차예요. 7시가. 근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나갈 땐 너무 추워요. 아, 겨울아. 진짜 춥네. 어디 가시느라고? 저요 서울 병원에. 병원에? 어 할머니는? 어 할머니는 어디 멀리 보러. 이렇게 추워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춥네. 응,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갔다가 또 언제 온대? 오늘이야. 오늘 와? 예. 마을 지동리에서 영주 시내까지 한 20분을 버스로 나가 터미널에서 다시 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암에 걸리기 전부터 숙빈 씨에겐 종교가 큰 의지처였다. 암에 걸린 뒤 살려달라는 기도 대신 살려주시겠지라는 강한 믿음이 숙빈 씨를 버티게 한 것도 있다. 3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서울. 암 수술 뒤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숙빈 씨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숙빈 씨의 폐암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다. 반대는 없으셨고요. 숙빈 씨가 세상에 태어나 60평생 동안 부모님 다음으로 신뢰한 사람이다. 맨날 똑같이. 식사 똑같이 하고. 기침 가래 같은 건 없으셨고. 혹시 수술한 곳에 통증 같은 건 없으셨어요? 여기 네. 갈비뼈. 이따금 씨. 예. 그 날씨가 안 좋으면 좀. 날씨 안 좋고 많이 피곤한 날. 예.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들어가면은 한 시간쯤 되면은 아프던데요. 식사하는 그 입맛이라든지 체중은 어때요 요새 최근에? 잘 유지돼요. 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데 운동. 주치의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숙빈 씨에겐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다. 숨 쉬는 거. 숙빈 씨는 의사가 권하는 것만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모범생 환자다. 하면은 한 50분에서 1시간쯤 해요. 50분.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대개 한 10 내지 10% 정도 내외 재발 가능성. 지금 봐서는 제 생각에는 재발 가능성은 한 85% 정도 감소가 됐다고 봐집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부분이고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말기 환자였기에 의사 입장에서도 숙빈 씨 매우 드문 경우다. 다른 그 먼 곳에서 제 이야기에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또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기암 환자 중에서도 숙빈 씨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부류였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한 절제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 그 팀 미팅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의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대동맥 주변에 이 덩어리가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관지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많이 전이가 돼 있는 그런 3기였어요. 그래서 큰 동맥하고 암 덩어리하고 사이가 우리가 깨끗하게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현재 모습은요.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12월 달, 지난달의 사진인데요. 아까 좀 보셨다시피 아까 그 보여드렸던 CT 사진에서 붙어있던 덩어리는 보이지 않죠. 깨끗하게 동맥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데 재발 없는 상태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완치된 상태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거죠. 싱가포르에 있을 때까지 준호 씨는 굵직한 건설 회사를 다녔다. 이젠 본업이 나무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매일같이 나무와 씨름 중이다. 저도 이제 3년째인데 3년 동안 이제 사람 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힘든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두 지게씩만 하면은 또 하루는 떼고 하루는 또 이제 또 저축하는 거고 뭐 눈으로 대비해가지고 모아놓고 호적 등본 하나 달랑 들고 나 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와가지고 참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내가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참 많이 저는 막 울었는데 와이프는 담담하더라고.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뭐 한번 뭐 휘어지는 건 없고 부러지면 부러지지 휘어지는 건 없어. 이게 뭐 살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살은 것 같기도 하고 고맙고 그래요. 저는.
아픈 아내 때문에 내내 겨울이었고 내내 폭설이 쏟아졌던 준호 씨의 가슴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 머자나 완연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 다 아버지가 펴신 거예요. 왕복 6시간을 오가느라 녹초가 됐지만 봄볕 같은 겨울 햇살이 숙빈 씨를 비춘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내려왔다. 한 달이면 서너 번은 늘 오간다는 이들. 추워 입어 이제. 그랬어요. 태는 이제 입어. 아이고 수줍어. 안녕하세요. 귀여운 아기는 아직 얼굴에 잠이 잔뜩 들었다. 하이. 유세 하이. 뷰티풀이야. 한미 뽀뽀.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디서 왔어요? 어디가 이뻐요? 하늘에서 왔어요. 어디가 이뻐요? 여기. 거기 예뻐요. 예. 숙빈 씨 절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새 아이의 부모가 됐다. 남편 러스 씨는 미국인이다. 오케이 슬라이드 고 고. 오케이. I just slid down. Okay. You ready? Ready? Set go.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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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거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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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그게 엄청 재밌게 생겼네. 요만큼 짧은데도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양이 되네. 어. 비료 포대모 완전 짱인데. 그건 go go. 이루정 정잡이 연못도 꽝꽝 올 만큼 추운 날. 그러나 아이들에겐 이만큼 신나는 놀이터가 또 없는가 보다. 피니시야 되니까 아니래. 이제 그만할까? 맘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신나. 저는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오락내리락 힘들잖아. 그리고 애들이 넘어지면은 돌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엄마로서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애들도 좀 크고 적응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I love coming and spending my time here because it's very quiet, it's very peaceful, and I can understand how life in Korea used to be and still is in some places. So it's for me, it's an enjoyable, healthy, relieve or reduce stress time. 종친회 모임이 있어 외출하셨다 돌아오신 아버지도 러스 가족을 보자 반색을 하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예예. 아이 많이 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good girl. 야야야. 어 안나.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많이 괜찮아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행복해서. 예, 예, 아버지 감춰놓다가 텔레비 뒤야. 그 술병이 많았는데 올 때마다 러스는 좋은 술 한 병씩 아버지께 선물하곤 한다. 숙빈 씨는 사랑방의 손님들 잠자리부터 봐둔다. 불편할 텐데도 이 방에서 자고 나면 불면증이며 허리 아픈 게 싹 낫는다며 너스를 떠는 러스다. 파란 눈에 이방이 있는데도 어른을 대하는 공경심이며 범절 있는 행실이 아버진 꽤 마음에 드시는 눈치다. 안 추워? 안 추워. 독에. 독에 있어요. 좋아? 네, 내려 가서. 저기. 아들, 딸, 재밌어요. 오늘 비프 스테이크, 내일 돼지갈비. 내일
돼지갈비, 돼지갈비 내일. 아, 돼지갈비 해야 되고. 네. 오늘 소갈비. 숙빈 씨가 힘들다며 먹을 거를 챙겨서 오는 러스는 전직 전투헬기 조종사다. 현재는 용산 미군 부대에서 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어디 가서 코자까? 방에 가서 코자자. 아궁이에선 따뜻하게 불이 지펴지고 있다. 곧 아기가 잠들 평화로운 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너 오늘 너 가라. 서울 가라. 서울 가. 아이고. 늦으냐? 신발까지 직접 신겨줄 정도로 아이들에겐 더없이 인자하신 아버지다. 하룻밤을 보내고 현진 씨가 일찍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한다. 집에 가요? 그 엄마한테 가요? 네. 다음에 또 봐요, 그럼요. 할머니가 갈게요. 하루도 놀아 하시다 근데 말이야, 급하게 가. 아이고, 내 손이. 아버지는 내심 섭섭하신가 보다. 바이바이, 이제 간다. 정드셨을 텐데 아버지가 강아지를 서울로 보낸다. 네, 잘 키울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발발이야. 발발이에요? 어. Say thank you to grandp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얼른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강아지 고맙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떠나간 그날 오후 살짝 눈발이 비추는가 싶더니 이내 지나가 버렸다. 내친 김에 준호 씨와 숙빈 씨는 미뤄뒀던 매주를 쓰기로 한다. 불려뒀던 콩 두 마리 가마솥에 그득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 볼 줄 아시냐고. 그게 보내면 가라 보라 그지 봤어? 네. 언제 봐? 뚜껑 덮기 전에 제가 봤어요. 예. 아버진 며느리 숙빈 씨가 여전히 믿어지 못한 모양이다. 저거요 한 두 말 정도 돼요. 올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 벌써 끝냈어야 할 일인데 집수리를 하느라 그 동안은 엄두를 못 냈다. 잘 마른 장작은 꼼꼼히 챙기시면서 정작 당신 옷은 춥게 입으셨다. 근데 왜 옷을 안 입고 이 조끼만 입으시냐고 춥게. 아 추우면 내가 좋아하지 왜. 그러면서 콧물을 줄줄 흘리시니까 그렇지. 내가 알고 다 하는 거야. 뭘 알고 다 해 다 하기는. 참. 아유 허기는 뭐 이 속에 털조끼 입으셨던 거야. 조끼도. 아픈 며느리를 위해 아버지는 황토방을 만드셨다. 거기에 떼는 장작은 아버지가 미리미리 장만해 놓으신다. 3년 동안 황토방이 식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가마솥이 눈물을 흘리면 콩이 끓기 시작한다는 징조다. 불이 바깥에 있어서 갖다 붙지를 못하겠는데 물을 불이 꺼질까 봐. 그러니까 아예 그 불 꺼질까 봐 상관없어. 자. 아예 그만 놓도 돼. 불 꺼지 불 안 꺼져. 아우 왜? 어이구 큰일 나. 어이구 큰일 나. 지아, 지아, 이거 넘친다. 빨리 불 빼 이제. 어? 불을 좀 빼라고. 콩이 끓어 넘치기 전에 큰 불을 빼라는 숙빈 씨. 안 익었죠? 안 익었죠. 아니 그래도 큰 불은 빼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익어야 돼요. 제대로 콩을 익히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저기다 저거. 저거 봐. 아버지 지금 콩 안 익었어요. 저거 줘라니까. 저기 더 세요 불이. 아버지 말 들어요. 망가져도 아버지 책임이니까. 이거 불 세다고.
영주 가실 일 없나? 어? 아버지 영주 다녀오시면 내가 매주 다 해놓을게. 오늘따라 아버진 밖에 볼 일도 없으신가 보다. 아이고, 아, 몰라. 나 안 봐. 힘들어 죽겠구만.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아버지 그것도 왜 집어넣으시는데? 안 넣어도 되는 거를? 아, 나 진짜 이거 봐. 아유 참 아버지. 아 참. 물 좀 빨리 갖고 와. 그 물을 왜 넣으세요, 근데? 아 진짜. 그걸 안 넣으셨으면 됐잖아. 자욱한 연기는 연기대로. 우르르 끌어넘친 콩은 콩대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도 슬쩍 당황한 눈치다. 물을 끄내놓으라고 해놓고서 가운데서 준호 씨만 죽을 맛이다. 이럴 땐 아무 소리 않는 게 상책이다. 이제 조금씩 있는구만. 콩국수 콩도 안 됐어 지금. 아 참나. 내가 들어갈게. 그게 낫겠다. 또 놓으셔. 심기일전한 아버지,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하려 다시 불을 잡는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넣은 나무가 화근이었다. 불이 새서 콩이 끓어넘치고 난리다. 그 불을 불려 물 뿌려. 속상한 숙빈 씨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그 콩은 주 이줘요. 그 콩 주워 먹을 일이 아니잖아. 아 그새 저 맛이 담자 콩을 주 가지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 맛이가 시인데나. 아유 참, 저 닭줘요 닭줘. 바시 얘가요 바시 담아 봐 씨바 뭐 깨끗하지. 아 이거를 먹고. 콩이 아깝다며 주워 담으라 하신다. 난감하다. 그래 불은 타야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주워 담긴 했지만. 아내가 못 보게 해야 한다. 이럴 땐 되는 일도 없다. 네, 뭐 아버지 주스는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이거 할 일이 아닌데 뭐 곤란할 때가 많죠. 근데 어쩔 거야, 뭐 가정에서 뭐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뭐 어떻게 부모 어떻게 이거. 옛 성현께서도 가르침을 주지 않았던가. 무릇 효란 부모가 하시는 일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 사이 좀 전에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숙빈 씨가 마당으로 다시 나왔다. 아버지께서 살짝 며느리 눈치가 보이시긴 하나 보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간섭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심심하시는 모양이에요, 어제. 그 뭐 특별히 하신 일이 없으시니까. 나쁜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둬 봐야 좋을 게 없다. 숙빈 씨도 그때뿐이다. 뭐 날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야. 우와. 오늘 점심 이거다. 딴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기력이 좋아진 데서 아버지 한번 드린다고 주문한 굴이다. 그렇죠. 아버지. 뭔데 그게? 굴. 네? 굴, 굴. 이제 고소구나. 구운 거 아니고 낡어. 생굴이야. 드셔. 겨울철에 싱싱한 굴만큼 영양가 높은 게 또 있을까?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역시 때를 잘 맞추는 법이다. 와요. 잔치국과 겁이랑 먹는다. 근처에 사는 일가 아저씨다. 그새 준호 씨가 연락을 했단다. 11일 날 뭐 잔치갈도 몰래요. 오늘 우리 집 그때 매주 산으로 올라갈 거라니까. 굴도 굴이지만 숙빈 씨는 매주 걱정이 한 걱정인가 보다. 그 사이 하나 둘 둘러모였다. 서로 사러 간 줄 알았어. 아, 이제 김치로 나누고. 김치 문제 나 먹겠다. 야? 김치 문제 나 나왔어. 누가 나와요? 네가. 다들 그러지만 특히 이 어른은 아버지한테 극진한다. 너 이건 물은요. 너도 내 머니들. 고향 산촌으로 돌아오니 이런 낙이 있다. 빡빡한 도시의 삶에 비할 게 아니다. 따라주고 있잖아 이게 전시 받는데요. 이게 연기하고 소주하고 한 잔에. 전부 다 그래요. 이 동네가 작으니까. 저 젊은 사람끼리 그 연배들 뭐 이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돼지고기 한 근에도 있어도 그렇게 먹고 그러죠. 다시 씻겨라. 다시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여자 하지 마라. 난리도 아니야. 여자는 열대 입에 열어. 난리야 난리. 자, 아이고, 좋습니다. 입에 이어난 말이 무지나 하시네. 근데 내가 혜택을 많이 받지 뭐요. 이때 배우 많이 배우잖아요. 어른들한테. 어른들 많이 배워가고 그래요. 그 사이에 가마솥에선 마음 놓고 콩이 푹 익었다. 됐어요. 다 됐어. 아주 됐습니까?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 이걸로 된장찌개 끓이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청국장 끓이고. 이게 이 국물 맛있어요. 버릴 게 없네요, 여기는 진짜. 버릴 게 없죠? 우엄고택 종갓집의 장맛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매주가 중요하다. 자칭 날라리 종부라지만 숙빈 씨 온 정성을 쏟는다. 종가로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인 새댁을 옆에서들 챙겨주니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 또 한 말씀 하시고픈 모양이다. 말하지 마, 약해, 약해. 두껍게 하지 말고. 약해, 약해. 나도 이 두껍게 하기 싫어요. 매주가 익어가는 냄새는 고약하다. 하지만 시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냄새나 전경들이 사는 동안 훨씬 짙은 그리움을 불러온다는 걸 숙빈 씨는 안다. 번거롭고 수고로운 노동이지만 도시와 해외에서 살 때 고단함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 아버진 매주에 매놓을 짚을 준비 중이다. 네 개밖에 안 했네, 아버지. 다섯 개라. 다섯 개? 다섯 개 뭐? 저기 안 있어, 여기 있어. 매주 덩어리가 스무 개인데, 스무 개? 두 개만 더 만들어 보시지. 어이? 두 개만 더 하면 안 될까?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하는 청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저나 날씨가 꽤 맵다. 시작하니 어느새 끝이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숙제였어요. 막 정말 커다란 숙제. 왜냐하면 이게 못해도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쯤엔 다 했었어야 돼요. 얘가. 근데 남들보다 지금 한 달이 늦은 거잖아요. 늦게 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얘가 다 뜨고 하려면 모르겠어요. 여기다 잘 두면 빨리 뜰란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다. 그래도 큰일을 끝내서 홀가분한 달. 어쩐 일인지 아버지가 꼼짝을 안 하신다. 아침상도 그대로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요. 감기 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거야. 감기 몸살이 와서 입맛이 까끌하신 모양이다.
시내 약국까지 20분 거리를 한 달음에 달려간 준호 씨. 될 수 있으면 따끈한 국물 있는 음식 먹으시면 더 좋고 감기는 일단은 뭐 쉬어야 되겠죠. 피곤하지 않아야 빨리 낫죠.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매주 만드는 일에 아버지가 진두지휘를 하시느라 찬바람을 너무 오래 쐬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몸이 아프니 그래도 자식이 제일이다. 홀로 고택을 지킨 지난 20여 년 동안은 아파도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곁에 없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지나온 것인가. 아이고. 아버지 파인 계셔. 늦게나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숙빈 씨와 준호 씨. 이 사람아, 이거 당신 한 거네. 그러니까요. 이거 잘한 거야? 거기는 완전히 홈이 파였어요. 야, 이거는 야, 이 사람은 파도를 친다. 파도를 쳐. 파도를 쳐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직 이렇게 위로 조금 올려봐요. 밑을 발로 딱 눌러보고. 아우, 진짜 내가 하는 게 낫다니까. 아니다, 나도 신경 쓰지 마. 내가 해. 평상시엔 굳이 따질 일 아니지만 일할 때 보면 준호 씨는 네 살이나 어린 남편 티가 난다.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 진짜. 아우,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저 여자가 문제군. 남자를 시키질 못하네. 이제 이럴 거야. 이 답답함을 누가 알 것이오. 실은 두 사람 성격이 정반대다. 숙빈 씨가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면 준호 씨는 느긋하면서 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딱 우리 계산적으로 딱 하지. 됐어요. 딱 돼요. 오케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유, 내 진짜. 아유, 내 이런 철부지하고 살아야 내가. 아버님. 자. 아마도 특유의 여유와 넉살로 누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달빛도 고고한 밤. 오늘은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메밀묵이에요. 그 메밀국수 따뜻하게 해드리면 입맛이 돌아오신대요. 원래가 안 편찮으실 때도. 오래 드리면 잘 드실까 고민한 밥상이다. 아버지, 아버지, 묵, 묵. 아버지 좋아하는 묵. 간장을 갖다 드릴까? 됐어, 그만. 그럼 어떻게 잡소? 됐어. 되긴 뭐가 돼? 아, 그렇게 찍어 잡소? 여기다 풀어 잡소, 그럼. 됐어. 됐어가 곧 괜찮다는 의미란 걸 숙빈 씨는 뒤늦게 알았다. 아이고. 아버지,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으실래요, 그럼? 소금 조금 넣을까? 여기다? 안 먹어. 그럼 이거 짜게 하지 됐어, 말고.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됐어, 됐어. 됐어, 마마, 그만. 그만 갑니다. 아... 그만 갈게요, 그럼 나도. 참말로. 아이고. 왜 아버님이 빨리 가라고 그러세요? 저 앞에 있는 거 싫어하셔요. 혼자 잡숴서. 잔소리하니까 내가. 줄줄 흘리시고. 하지만 모르지 않는다. 혼자 드시는 게 맛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는가. 아버진 그저 혼자의 시간이 익숙할 뿐이다. 목이 이게 게을러 오시죠. 여름에 먹는 거보다 겨울에 먹는 거야. 아픈 건들 한데 힘이 없지. 아이고. 몸살 강자. 많이 먹지? 아니, 내가 많이 먹지? 약 먹기 위해서 여기를 먹는 거야. 약 먹기 위해서.
노인이 되면 식욕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함이 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맘만 먹고 있다가 뭐 그래 사다가 죽으면 그만이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오고 살아. 사람이. 아버지가 병상에서 일어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침. 아니 이거 왜 추운 데 하신데? 안 추울 때 하시지? 이거 따시잖아. 아버지 옷 입으셨어요 속에? 뭐? 옷 안 입었잖아. 참네. 또 고집이시다. 추운 데 하지 마시지. 그 이것 때문에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던 숙빈 씨. 불편해 그러면. 그래도 안 돼. 손이 너무 시려우니까 굽어서 힘을 못 줘. 아버지가 힘이 좋은데 이거 이게 추우니까 힘을 못 써. 이거 내가 잡아드려. 이렇게. 놔둬. 세상살이가 어디 힘만으로 되느냐고 83세 아버지가 보여주신다. 아버지 짱이네 완전. 근데요 시골 어른들은 장작이 재산이시래요. 전 몰랐는데 이 집수리할 때 이 일꾼들이 와서 이 나무 막 떼쓰니까 그렇게 걱정을 내시더라고. 겨우내 쉬엄쉬엄 아버지는 이 많은 걸 다 패놓으셨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하다니까요. 저는 저거 들지도 못하는데 저는 저 이게 도끼? 그거 하나 드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아버님 양쪽으로 드시잖아요. 그래도 맨날 근력 없으시대. 힘들지 않으세요? 운동하는 거지 뭐. 며느리 병이 낫길 바라는 시아버지가 황토방에 떼줄 사랑이다. 우리 나무 가다라시들 보이다 답이 안 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숙빈 씨는 알고 있다. 땔감이 많이 쌓여 있는 푸근한 겨울날 시아버지가 출출하실 때다. 부추, 청양고추, 양파 조금, 오징어, 생굴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제 풀대로 살았다구나 나. 젊은 날 고생만 하다 돌아온 아들 며느리다. 그 얼굴을 보면 아버지 문득 측은한 생각이 든다. 병을 안고 돌아온 며느리니 매운 시집살이는 안 시키리라 속으로 다짐하셨단다. 그러니 삼시세끼에 참까지 챙기는 며느리에게 때때로 미안한 마음이 왜 안 들겠는가. 잠깐만요. 왜 또 드시게요? 아유 그만 잡세요. 언제 먼저 내가? 아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시는데. 술 없어 아버지? 아이 술 왜 드려? 이거 한번 먹어. 예예 드릴게요. 하기야 술 안주가 좋다. 맙소사. 어쩌시려고 또 잡수신데 내가 안주를 해드렸구만. 음식이 아니네 우리 아버님도 이게. 아버지 약주 한 잔만 하셔? 한 잔만 하시라고. 이거 잡수고 밥도 식사하셔야지. 안 먹어. 이거만 잡수? 또? 안 먹어. 알았어. 이렇게 좀 가까이 좀 놔드리지. 놔드려도 내 참, 안 놔드려도 내 참. 웃지 않고. 아버지가 쾌차하셔서 준호 씨는 기분이 좋다. 우리 셋 중에 근력 제일 좋으신 게 아버지라니까 제일 잘 잡혔고.
그리고 1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1년 됐는데 이제 1년 넘었어. 그럼 뭐? 이제 오셨다. 아버지의 처소인 이루정으로 향한다. 한 35도에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아이도 30도 딱 맞아. 나도 30도 추울 텐데. 오늘 9일이야. 오늘요? 예. 내가 어제 뭐 했노? 어제? 이 또한 종갓집 장자의 도리라며 아버지는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신다. 내가 얘 따져보이 말이야. 예. 우 할아버지 쭉 내려오면서 살았는 걸 하야 되는 말이야. 69세, 74세 이불을 지고 들어가셨고 뒷째 산소가 70에 들어가셨고 할아버지가 76이시고 아버님, 할아버지가 77이고 나 83세이시고 최고 지금 많이 사셨네. 네? 오래 사셨어. 83세 최고지.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아버지가 일기를 적는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감상을 빼고 최대한 담백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는 식이다. 마을에 간 현판식을 고추 네근 따기 농약 한 포 살포. 이게 수염딸이고 독사. 우태. 내방했는 게. 온천 다녀오셨네. 우태가 왔다. 예. 네? 온천. 이거 굉장히 추웠던 모양이고. 지나간 날들의 기록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역사다. 우리 아버님 굉장히 강직하셔요. 강직하시고 타협을 잘 안 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아버님을 좋아하는 거는 책을 많이 보시고 지식이 많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뭐든지 항상 손에서 거의 책은 잘 안 떨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곳을 올 때마다 준호 씨는 옆구리께로 허허로운 나그네 우수 같은 감상이 덜어 스친다. 지평이는 잡아야 되는데. 안동 태자산. 우엄고택의 옛 주인인 우엄 전규병 공은 해발 590m의 태자산 정상 부근에 잠들어 계신다. 어쩌자고 이 산꼭대기에 묘를 썼을까 싶다. 모르긴 해도 이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여행과는 다른 데가 있었던 듯하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여생을 청빈한 선비로 살았던 옥천 전씨 우엄 전규병공. 다른 거 다 챙겼는데 소를 못 챙겼다. 우엄 할아버지가 까마득한 육대조 손자 준호 씨를 지켜보며 껄껄 웃으실지도 모르겠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귀하지 않아도 즐겁다. 이것이 안분지족의 삶이다.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가 인생길. 할아버지께서 마음속의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역사가 오래되면은 이건 뭐 우리 집은 저 보물뿐이 아니라 어떤 국가에도 보물 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야죠. 무슨 뭐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호 씨가 150년 전 우엄 고택의 옛 주인과 고젓하게 회포를 풀고 돌아가는 그 시간.
시아버지는 아들 대신 황토방 장작불을 뜨겁게 지펴주시고는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숙빈 씨는 가끔씩 찾아오는 피로를 다스려주곤 한다. 우리 아버님이 군부를 진짜 열심히 떼주셨어요. 이 방에. 시골 생활 이제 고작 3년 차. 시골 생활이라는 거는 그 시골 사람들의 그 뭐지? 나의 생각 같은 거를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말을 뭐라 그러는 거야? 왼팔도 생각. 기지 나 어머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이런 생각하면은 시골 생활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고도 도시에서 살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아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은 없이 살아야지 거기서 적응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감각을 발휘하며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프고 나서는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럴까? 관대해졌다 그러나 그런 걸? 옛날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아버님하고 사는 것도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지금도 가다가다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지만 옛날 같으면 더 난리가 났는데 요새는 그래도 금방 또 사그라들어요. 아이, 뭐 그런 걸 갖고 뭐 사람이 죽고도 사는데 그걸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때론 고통이 사람을 바꾼다. 암투병 이후 숙빈 씨는 확실히 더 긍정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 어쩌면 긴 세월을 묵묵히 살아낸 고택의 힘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 지택이 나에게 생명 주는데 20% 이상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으로 나눴을 때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치료가 50이었으면 50이면 이 고택이 나에게 준 게 20. 나의 하느님과 주변 분들의 기도의 힘이 30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이 집이 나에게 많은 걸 줬다고 생각해요. 숙빈 씨는 이제 해 저무는 풍경에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선다. 인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어서 준비 안 돼서 설정해야 된대. 허리가 왜 그러세요? 아프죠. 많이 걸렸나? 제가 다 저녁 때 집으로 반가운 사람들이 들었다. 내비요? 아니. 준호 씨와 숙빈 씨의 오랜 지인들이다. 깜짝 놀라게 해준다며 다 와서야 연락을 했다. 무슨 셋이니? 밥 준비하느라고 전화 안 받았어? 아 밥을 저기 아니라 전화기를 저기다 두고. 모르죠. 근데 떠날 때 전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이들은 서울에서 같은 성당을 다녔었다. 아버님 들어갈게요. 처음이니까 절할게요. 예. 아이고 이나. 아이고 이년은 뭐 빨리 좋아서. 응? 일찍 도착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려. 예. 좋아요. 여기요? 예, 괜찮아요. 예. 저희도 시골 살았어가지고 예. 예, 괜찮아요. 네, 아, 식사할 때 예. 뵐게요. 아버지가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범절이 있다고 흐뭇하시겠다. 요새 그냥 사람이 우리나라 3대. 숙빈 씨가 후딱 차려낸 소박한 밥상. 시골에선 구수한 청국장이 제일이다. 그냥 해서 남 주는 거가 좋은가 봐, 나는. 잘 먹어주는 거. 젊은 날엔 사람을 향한 집착이나 소유도 강렬한 법인가 보다. 일하려고, 일 시키시려고. 신부님을 근데 일을 시킬 수가 없네. 숙빈 씨 부부는 실은 이 신부님을 따라서 10년 전 훌쩍 싱가포르로 짐을 꾸렸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와 보니 삶과 죽음이 성큼 눈앞에 와 있다. 그냥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죽지 않아라는 거. 그리고 즐겁게 웃고 살으라고. 긍정적이에요, 저는. 전 내일 죽어도 하나도 두렵진 않아요, 지금. 언제나 늘 그랬듯이 그냥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네. 시아버님 드실 밥상을 들고 숙빈 씨가 3년째 오가며 낸 단 하나의 길. 모든 길을 잃었다가 비로소 만나게 된 그녀 삶의 길이다. 아버지! 아버지! 진지 잡어요. 응? 식으면 못 잡어. 추운데. 진지 잡으세요. 이 옛집엔 외롭고 지친 마음들이 한데 어울려 살며 온기를 더하고 있다. 말해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실패와 좌절까지도 끌어안는 과거와 미를 한꺼번에 포갠 기적같은 세상.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터벅터벅 지평을 걸었던 아버지와 죽음으로 가는 길 끝에서 성큼성큼 되돌아 나온 숙빈 씨. 아버지 눈이 저보다 더 좋네. 아버지 눈이 저보다 더 좋아. 두 사람은 이제야 온전하게 이 고택이는 길 위에 서 있다. 덕분에 준호 씨가 행복하다. 큰 세상이 한 가족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근데 기분 좋으세요? 이거 쳐다보고 있어 지금. 저한테 멍 보라는데 제가 저런 거래 화딱지가 확 났어. 오늘 처음 쳐다봤어. 미워가지고 버릇 없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전네. 그래 뻔한 사실 자꾸 물으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뻔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찍는 거잖아요. 밥 먹어야 돼. 잠깐만, 5분만.